그동안 내려졌던 봉쇄령 완화 후 LA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봉쇄령이 내려져서 그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었는데요. 5월 8일 금요일부터 두 달 동안 닫았던 가게 문을 드디어 오픈했어요. 모두들 준비하려고 그러는지 한산했던 거리가 부분 부분 많이 막히더라고요. 평상시보다 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가게 도착해보니 오랜만에 오픈 사인도 반짝반짝거리고 있고요. 우리 동생하고 우리 아들이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전광판 사인도 얼마나 불밝히고 싶었을까요, 그동안. 아, 정말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쯤 손님들 대박친 승정고가 날마다 날마다 SNS에 올려 퍼졌을 거고요. 손님들이 오가며 저희 가게도 되게 분주했을 텐데요. 드디어 거의 두 달 동안의 정막을 깨고 완전 오픈은 아니고 밖에서 픽업해 가는 조심스러운 오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픈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답니다. 6피트씩 손님들이 기다릴 곳도 표시를 하고요. 손 세정제도 철저하게 여러 군데 여기저기 준비해서 배치해 놓았고요. 손님들이 오시면 손 소독부터 하고요. 모든 예방 조치를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도 하고 또 손 청결 이거 아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서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 캘리포니아도 이제는 안전할 수 있게 말이죠. 봉쇄령 완화됐다고 방심하지 말고 오시는 손님들 건강을 철저히 지키게 하는 건 필수 필수예요. 제발 예방수칙 잘 지켜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처럼 코로나를 물리쳤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래서 예전처럼 일상을 다시 찾아 낚시 출조해서 대박도 치고 싱싱한 생선으로 파티도 다시 하고 예전의 행복한 일상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플리즈. 개인 건강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 물리쳐 봅시다, 여러분. 아자아자 파이팅! 그렇게 오픈 준비를 마치고 그날 필요한 게 있어서 코스코에 갔는데요. 그것도 입구부터 길게 줄을 서서 들어가기는 조금 불편했지만 오시는 분들마다 모두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요. 안전을 위해서 쇼핑하러 가는 사람 수를 체크해서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려는 거니까 참 좋더라고요. 비타민 D랑 필요한 것들 빨리 돌아와 보며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6피트씩 딱딱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안전할 것 같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세일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아직 공급이 안 된 물건들 진열대는 많이 비어 있지만 요즘 소고기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니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돼지고기가 오히려 텅텅 비어 있고 빵 코너는 역시 솔드 아웃된 게 많고요. 에스트로벤도 세일하길래 몇 개 집어오고요. 계란 생강도 사고요. 돼지 목살도 사고. 요즘 저희 집에서 꽃밭 꾸미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 아이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왔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데 나오면 각 라인마다 6피트로 딱 표시가 돼 있어서 거리 두기를 잘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조금 안심되고 진짜 참 좋은 것 같았어요. 저렇게 계산대 앞에는 투명 아크릴판으로 설치를 해 두어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우리 가게도 투명 아크릴판 설치하려고 주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했나 잘 보고 따라하려고 사진도 찍고 진짜 여기는 너무 깔끔하게 잘 설치했죠. 그쵸? 우리도 가게 가서 잘 안전하게 설치해야지. 요즘은 장 보는 게 큰 숙제예요. 마켓 가기가 싫어서.
우리 신랑은 있는 거 그냥 먹자고 가지 말자고 막 그래요. 그래도 외식도 못하고 집에서 해먹어야 하니까 꼭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잖아요. 이번 일요일은 이곳이 마더스데이인데 부모님 집 방문하지 말고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생일이고 뭐고 일절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치사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방문하는 것도 이번에는 정말로 자제하고 코로나19를 완전히 싹 물리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국보다 여기가 훨씬 심하니까 걱정돼서 수경이랑 또 전 광사님이랑 또 우리 동생 연자랑 세실리아 언니가 보내준 뭐 마스크, 필터, 가리개 또 뭐 약들 이런 거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보내는 것도 어렵고 또 돈도 많이 들 텐데 바리바리 싸 보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알로에 10%랑 알코올 90%를 넣고 손 소독제를 만들면 바이러스가 15초, 20초 내에 다 죽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그것도 열심히 만들어서 준비했고 오시는 손님들 건강과 우리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나름 바리바리 다 챙겨서 철저하게 준비했답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발붙일 곳 없이 철저하게 잘 물리쳐서 자유롭게 낚시도 가고 낚시 가면 손님들이랑 또 우리랑 모두 대박 행진도 치고요. 싱싱한 생선들 많이 잡아와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모시고 파티도 마음껏 하고요. 예전처럼 버트랑 또 농장 언니랑 김샘네랑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셀프피싱 가서 백도미도 많이 예전처럼 잡아다가 백도미 회도 마음껏 해먹고 또 소금 살짝 쳐서 튀김도 해먹고 그렇게 행복을 나누는 일상아 빨리빨리 돌아오너라 플리즈.